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드리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외관부터 무시무시한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의 오토바톤 프리앰프 마크 2를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슨이 크리스 벤슨과 함께 설계한 최초의 오토바톤 페달입니다. 벤슨 앰프의 키메라의 DNA, 퍼즈 사운드, 그리고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의 콘드로의 공명과 파라메트릭 미드, 그리고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의 완벽한 프리셋 기능이 결합한 제품입니다. 가변 다이오드 클리핑 컨트롤을 가지고 있으며 개방형에서 게이트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퍼즈, 프리앰프 전후에 배치할 수 있는 가변 라우팅이 적용된 3개의 미드 레저넌스 설정, 그리고 각각 10개의 프리셋으로 구성된 3개의 뱅크에 총 30가지 프리셋을 저장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단 외관을 보면 기존에 저희가 생각했던 이펙터의 느낌과는 달리 네. 약간 믹서 느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와 저게 뭐야? 이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이게 부담을 느끼실지도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따가 시연을 들려드릴 때 보시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굉장히 사용도 간편하고 네. 사운드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모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리앰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컨트롤부터 설명 드리고요.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더가 있는데요. 플라잉 페이더는 볼륨, 트래블, 미드, 주파수, 저음 및 게인값을 설정하며 설정 시 사운드가 즉시 변경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제품을 봤을 때 수동인 줄 알았어요. 네네. 보시면은 자동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자동으로 프리셋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플라잉 페이더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페이더를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전체 볼륨을 조절하고요. 트래블,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미드 프리퀀시, 중음역대를 조절하고요. 베이스,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게인, 게인량을 조절하고요. 보시면은 이쪽 버튼이 프리셋 뱅크 버튼입니다. 각 뱅크에 저장된 프리셋 10개를 전환하고요. 뱅크 LED를 통해 선택한 뱅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뱅크는 지금처럼 LED가 점등되지 않고요. 2번 뱅크는 레드 컬러, 3번 뱅크 선택 시에는 그린 컬러로 점등이 됩니다. 미디 컨트롤을 통해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고 있네요. 이쪽에 보시면 바이패스 세이브 페달이 있습니다. 페달을 온오프 하든지 아니면 홀드를 하게 되면 프리셋에 간편하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클린 사운드 먼저 네. 자 일단은 저희가 어떤 사운드가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0번부터 진행을 하고요. 볼륨량이 만약에 클 경우에는 페이더를 이용을 해서 볼륨 정도만 조절하는 방식으로 네.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0번입니다. 지금 보면 미드가 수급된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네요. 두 번째. 좋습니다. 세 네. 번째 와우 자 풀 좋네요. 맞습니다. 네 번째. 지금 확산. 있습니다.
퍼즐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시원시원하죠. 자, 일단은 뱅크 1번의 마지막 프리셋을 들어볼게요. 네. 네, 여기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면은 여기 다섯 개의 아케이드 버튼이 있습니다. 네. 이 아케이드 버튼은 이펙터 중간에 다섯 개의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고 점프, 미드, 큐, 다이오드, 퍼즈 이렇게 다섯 개의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점프는 프리셋을 빠르게 건너뛰고 프리셋 풋스위치와 함께 사용할 수 있고요. 뱅크를 빠르게 스크롤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미드는 파라메트릭 미드 컨트롤을 프리앰프 전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큐는 이 버튼은 미드 프리퀀시 페이더에 영향을 주고 세 개의 미드를 제공하는 파라메트릭 미드 컨트롤의 Q 공명을 설정한다라고 하네요. 다이오드 선택 가능한 다이오드 클리핑 컨트롤에는 트랜지스터만 포함되며 대칭 실리콘 세팅 및 비대칭 게르마늄 세팅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퍼즈 회로에는 플루아이드 오픈 퍼즈와 게이트 퍼즈 두 가지의 모드가 존재하는데 프리앰프 앞에 삽입되어 페달 회로의 미드 레인지를 컨트롤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타를 한번 바꿔보고요. 네. 저희가 아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7번이나 8번 프리셋에다가 저희가 이제 아케이드 버튼도 눌러보고 노브를 조작을 하면서 사운드 변화를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퍼즐을 지금 오픈으로 되어 있는데 게이트로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게인량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되게 축축 그 건드리면 바로 네. 움직이네요. 막 걸렸다가 이제 막 하니까 이게 칠 때도 네. 뭐 살짝 나는 살짝 쳤다라고 생각했는데 소리가 안 나는 이렇게 그렇죠. 네 게르마늄 퍼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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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이오드 아케이드 버튼을 한번 눌러서 사운드의 변화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용암이 지글지글 타는 것 같죠? 자, 이렇게 들어있는 프리셋을 이용을 해서 편집을 한 후에
이쪽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저장이 됐네요. 네, 7번에 바로 뱅크가 되고요. 되게 말고 편하군요. 누르고 있으면 예, 지금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뱅크 2로 넘어가게 되고요. 한 번 더 누르면 뱅크 3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뱅크 3번에 프리셋 7번에 아무것도 저희가 조작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변경이 된 거고요. 사운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대충 막 만지는 거죠? 막 만지는 거죠. 어떻게 나올지 저희도 모르죠? 네, 일단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벤슨이 건드리면 이 프리 사운드가 굉장히 이것도 지금 되게 좋아. 이게 지금 껐을 이게 끄는 게 뭐죠? 요걸로 끕니다. 네. 지금 보세요. 여기에서 네. 뭐 대충 했는데도 그쵸. 정말 소리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참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까 은총 씨가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벤슨이 건들게 되면 앰프 혹은 기타 그리고 연주자의 가변성과 능력치를 끝까지 그리고 가능성을 끝까지 불러 일으킨다라는 느낌을 네.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아케이드 노브를 한번 눌러서 또 설정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네, 게르마늄 다이오드고요. 그냥 대충 걸었는데도 그냥 약간 그쵸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대충 만졌지만 이게 과연 내가 만든 톤인가 라는 생각을 가져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훌륭하네요. 저희가 이 네.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 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뉴얼에 들어있는 프리셋 세팅을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고 마무리를 접어보도록 할게요. 슈퍼 퍼즈 프리셋인데 대충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뭐 느낌대로 그죠? 그죠? 대충 잡아도 소리가 좋으니까 를 블루 두 번째를 블루 네 볼륨을 높이 볼륨을 올려야겠네. 지금 존 메이어가 썼던 그 퍼즈 톤 그대로 나는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편집한 톤을
지금 보시면은 초록색 3번 뱅크에 7번 프리셋에 간편하게 저장을 해주시면 이게 돌잖아요. 7번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세팅해 놓은 페이더 값과 아케이드 버튼 값이 다시 불러오면서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저는 처음에 이 제품을 준비를 하면서 이게 뭘까? 이게 크기만 크고 가격만 비싸고 아무리 벤슨이고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지만 하고 왔거든요. 근데 제품을 만나보는 순간 이건 미쳤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드라이브 페달을 좀 꽤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가격도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하나 정도는 정말 구입을 하고 싶다. 아 그리고 이게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 드라이브 페달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맞습니다. 용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앰프 개념부터 해서 부스터 뭐 아니면 진짜 뭐 이렇게 퍼즈도 뭐, 있고요. 퍼즈도 있고 뭐 드라이브도 있고요. 드라이브도 있고 뭐 이거 하나 자체가 뭔가 하나의 좋은 앰프 헤드를 약간 가지고 있는 듯한 물론 퍼즈 앰프 헤드가 퍼즈 사운드를 내주진 않지만 앰프 헤드를 뭔가 대체할 만한 그 정도의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또 에이 어떻게 또 앰프 헤드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만큼 활용도가 미쳤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좋은 양질의 콤보 앰프라든지 스택 앰프를 가지고 있는 연주자라면 그 앰프의 이 능력치를 극대화시킬 맞아요. 수 있는 보조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엄청나질 것 같아요. 드리고 싶습니다. 이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와 벤슨의 만남 이 뭐랄까 이 약간 뭐랄까 이 삼성과 현대, 삼성과 LG의 만남, 삼성과 애플의 만남, 그렇죠. 그런 느낌을 강하게 줄 정도로 굉장히 이 이펙터계에서는 큰 획을 그은 두 개의 브랜드의 컬래버가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은총 씨 먼저 오토메이턴 프리앰프 마크 2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손흥민과 차붐이 동시대에 뛰고 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손흥민과 차범근이 동시에 뛰고 있다. 물론 차범님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둘이 동시에 같이 같은 팀에서 뛰었다면 맞습니다. 정말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박지성님도 같이 있으면 또 엄청나겠죠. 그렇습니다. 최고의 팀이었지 않았을까. 압도적인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앰프 치트키. 제가 판단을 할 때는 현존하는 프리앰프 중에서 가장 양질의 사운드를 내어줌과 동시에 가장 사용하기 편리한 유저 친화적인 컨트롤 패널과 조작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가격이 부담스러워요. 100만원 좀 안 되는 가격이. 맞아요. 좀 비싸긴 해요. 네. 너무 비싸긴 해요. 부담이 되실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자기가 양질의 프리앰프를 찾고 있었다 아니면은 드라이브, 부스터 그리고 이 퍼즈까지 한 번에 끝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연주자라면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돈을 모아서 한번 도전을 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페달이었다. 사실 어설픈 거 사서 모으느니 이거 사서 한 방에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멋진 페달이었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10점 10의 3승. 10의 3승이요? 네, 왜냐면 천점이요? 왜냐면 이 뱅크를 3개를 지원을 하잖아요. 30개를 장난스럽게 표현을 했는데 만점 기여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기여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밑에 썼지만 비싸도 괜찮아. 이건 비싸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요.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편하고 이 페이더를 이용한 좀 더 디테일한 사운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연주자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들도 한번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직관적이라서 페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타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비가 안 오는 날, 화창한 날 기타를 메시고 기분도 전환할 겸 버즈비 매장에 들리셔서 이 오토마톤 프리앰프 마크 2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